저번 시간에 이어서 상대적 통변의 요점은 딱세 가지다. 1번이 뭐다? 일관 대행이다. 아까 다 정리한 겁니다. 대행격이다. 자꾸 내가 끊임없이 정리를 해드리니까 내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저 선생이 뭘 하냐 그것만씩 딱 쓰세요. 두 번째는 뭐다? 없는 오행, 그죠? 없는 오행, 없는 육친, 없는 오행, 뭐? 무자론. 없는 글자는 없는 거죠. 무자. 무자론, 무자. 없다. 요거는 합신, 그죠? 합신, 합신. 인연의 별. 왜냐면요. 천간은 합하고 천간합은요. 꼭 이렇게 천간은 딱 이렇게 얘가 얘를 보면 정재고 얘가 얘를 보면 정관이야. 정재와 정관이 합이니까 부부합이야. 이게 천간합이. 천간합은 부부지합이야. 부부지합. 부부지합이기 때문에 항상 양하고 음하고 딱 합을 하게 돼. 양하고 음하고. 양하고 양하고 합하면 안 된다. 그지? 그게 뭐죠? 호모. 레즈비언이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거야. 양끼리 합하고 호모. 음끼리 합한 레즈비언은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거야. 자연은 절대 안 되겠어. 이렇게 합하게 돼 있다. 지지도요, 지지도. 이렇게, 순, 딱이 구조 이렇게 돼 있어. 쓰는 거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자축, 인묘, 진사, 오, 미, 신, 유, 수, 렴 딱 합하게 돼. 이 조는 별도 합이고, 이게 다 합이야, 이게 합, 이게. 이게 합이라고. 다 음양의 합이야. 천간은 다섯 개니까 오합이고, 지지 여섯에 육합인데, 다 음과 양의 합이야. 음양합은 말 맞다나 애정지합이고, 인연의 합이고, 그죠? 합이다, 음양지합.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결혼은 언제 하냐고 물어보면요. 일지가 합하면 결혼 잘해요, 일단. 일지. 삼합도 됩니다, 일지는 삼합. 정략 결혼도 있으니까. 조건부 결혼이 삼합이고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육합의 합이라고. 합은, 합시는 그런 인연이다. 알겠죠? 삼합은 음양합은 아니야. 세 번째는 뭐냐면, 표출신. 표출신은 사주 원판에 투출되어 있는 경우. 사주 원판에. 그러니까 표출신이 내가 지지해서 그렇게 천간으로, 그죠? 세상으로 내놨으니까. 기가 글로 다 몰려 있다, 그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형태다 보시면 돼. 된다. 요세 개가 기본인데, 아까는 없는 육친을 그냥 예문으로 간단하게 봤는데, 지금은 다른 걸 하나 하겠다. 이게 다른 하겠다. 자, 사주를 하나 적습니다. 왜 이렇게 써? 사주는요, 이 여자 사주입니다, 여자. 여자분 사주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여자 사주다. 그래서 대운은 역행을 한다, 역행. 육대운수다. 이렇게 돼 있다. 신금일간이다, 그죠? 신금일간. 이 신금이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신금. 신금은 특성이 참잘 나타나. 왜냐면 우리 천간의 글자 중에 제일 비싼 글자가 제일 값이 나간 글자 신금이잖아요, 그죠? 가장 압축된 글자야. 그러니까 신금은 이렇게 뭘 설명을 하도 할때탁 축소 압축해서 엑기스를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이 하나 둘 있고요, 화가 여기 하나 두개 있고, 목화 두개 있고, 그다음에 토가 두 개가 있고, 금이 하나가 있고, 수가 하나, 이런 사주고. 공망은요, 신밀주니까, 신밀주니까, 해묘미암은 수레가 공망이다, 수레. 여러분은 공망 산출법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레가 공망이다. 수레 공망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이 신금인데. 일간이 신금인데. 지금 계절이, 태어난 계절이 봄, 목에 특히 목왕절에 태어났다, 목왕절. 인묘진 중에서, 인묘진이면, 이게 다 봄에 목의 계절에 태어났는데, 이건 초봄이고, 이건 환절기고, 요 목이 가장 목의 기가 왕성할 테다, 그죠? 목왕절에 태어나면은 가장 약한 오행이 뭐다? 반대 오행, 금은 무조건 약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에는요 봄은 모든 게 성장, 발전, 커가는 기운이고 그 다음에 기온도 자꾸 올라가지 기온도 그죠? 상승 무드야 기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 기온이 올라가서 상승하는 거야 상승 무드고 가을은 성장을 못하게 하고 다 안으로 수렴시키는 기운이야 알겠죠? 이 기운이 약한 거지 그죠? 기운이 약한 거지 나무가 봄보다 가을 되면 많이 컸을 거 아니야 많이 컸다고 그러니까 질은 틀려 질은 품질은요 이거는 오행의 강약은 기만 보는 거야 기 근데 사람들하고 사주를 상담할 때는요 기보다는 현실적인 질을 더 생각을 해 그러면 우리가 음력 2월달 지금 2월달이잖아요 그죠? 봄 같아요? 지금 전부 겨울옷 입고 있다고 근데 지금 목 왕절이야 목이 굉장히 강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배웠고 그죠? 그 논리로 모든 걸 다 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거는 지금 막 잎사귀가 자라나려고 이제 봄에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가 강해지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힘이 세듯이 이런 기를 말하면 실제 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주를 볼 때는요 지금 돈을 벌라고 기운 필요 없고 당장 돈 버는 게 필요한 거야 사주 볼 때는 절대 기를 보면 많이 틀리고 낭패 본다 그 학설이 강약론이에요 오행의 강약론 봄에는 그냥 벌리고 키우고 투자하고 씨 뿌리고 이런 기만 강하지 결실이 있다 없다? 없어 기다려야 돼 가을까지 근데 여름엔 또 턴다? 땡볕에서 그죠? 콩밭매는 아낙네가 돼야 돼 콩밭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콩밭매는 게 난 한 번 하면 콩밭매는 게 앉는 것도 아니고 어중쩡하게 매야 돼 콩밭이 그래서 콩밭이 굉장히 힘든 콩밭매는 게 뭐 매는 게 다 힘든 게 아니고 난 농사 한 번도 안 져봤습니다 하지만 역학 하면 다 알아요 진짜 다 압니다 안 봐도 알아 나는 콩밭 무슨 콩인지도 몰라 근데 콩밭이 무성하게 여름에 자라면 매야 되는데 자세가 반쯤 구부려야 돼 땡 그 긴 매는 건 땡볕 하잖아요 어? 그래서 아침 일찍 하고 낮에 잤다가 오후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봄에 태어나면 반드시 가을 기운은 야 가을은 걷어들이는 기운이니까요. 봄에는 지금 학교 갔어. 그죠? 봄, 목은. 가을은 집에 들어와야 되잖아. 금은. 그죠?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대운도 수의 대운이다. 그죠? 겨울 대운이면 화기가 약할 것이다. 그죠? 필요하죠. 약할 것이다. 그 다음 여기는 무슨 대운이에요? 여긴 금 대운이니까 목기가 약할 것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우의 글자는 간섭을 좀 한다, 그지? 이게 수인데, 우에도 수면은 수기가 더 강하겠죠? 이놈은 좀 약해, 우에 글자들은. 여기가 만약에 병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도 활하게 좀 간섭을 해주잖아. 그래서 어릴 때는 목대운이죠, 목대운, 그죠? 6살부터 15세까지 목대운이니까 봄에 태어나서 목이 강하다, 그죠? 그런데 또 보면은 이 묘진이 뭐죠, 묘진이? 방합, 방합, 어? 임묘진, 임묘진. 임묘진 합이죠? 그러잖아, 방합. 방합도는, 이 방합은 동쪽, 목, 동쪽 방향의 합이라는 뜻이고, 딴 말로는 방합은 딴 말로 절합분의 절합. 알겠죠? 계절의 합, 계절의 합. 어? 계절의 합. 응? 봄 계절기 합이잖아, 임묘진이 다 봄이잖아. 그렇다면 전부 비견겁제 합이죠? 그래서 형제 합이라 그러고, 같은 동네 합이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묘미가 뭐예요, 묘미? 삼합이 삼합, 그죠? 삼합. 삼합이다, 삼합.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묘랜 놈은 왼쪽으로는 방합하고 오른쪽에는 삼합하죠? 청량리로 갈까요? 미아리로 갈, 이런 거다, 그지? 그럼 무슨 얘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말 맞다나, 이렇게 혼잡, 얘기하죠, 혼잡. 방합과 삼합이라는 것도 혼잡이야, 혼잡. 알겠죠? 방합과 삼합도 혼잡이다. 혼잡의 개념을 갖고 있다. 아시겠죠? 혼잡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거 그럼 어떻게 푸냐고 또 물어볼 거야. 간단한 거야.
초년부터 간다, 그지? 얘가 여기까지는 무슨 합한다? 방합하고, 나이 들어서 뭐 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그냥 딱 한 목이니까 편한데, 그죠?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진이 있는데, 여긴 유구, 여긴 자요. 사주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건 진유학금이고 자진학수잖아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게 교차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금으로 먼저 했다가 그냥 수로 가는 겨. 궁을 쓰면 되게 편한데 할 때마다 궁을 잊어버려 여러분들이. 응? 그러니까 먼저는 진유합을 이 진은 처음에 먼저 진유합하고 좀 전에 자진합하는 거야. 진은 양쪽의 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묘 입장에서 보는 거야. 묘 입장에서 묘는 우에 자기 우에 정화를 머리에 이고 있고 그죠? 자기 정신은 정화잖아 그죠? 자기 몸은 묘고 그죠? 이게 부부면 자기 남편이고 아내고 아내면 남편이고 그죠? 이게 상체면 하체고 그리고 보면 이게 내 마음자리 이 기둥은 같이 그렇게 보시면 돼 궁을 그래서 계속 이런 걸 보면 계속 궁금해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묘진합이고 묘미합이잖아 그지? 그런데다가 이 강약은 자기 계절에 태어나면 강하겠죠? 목은 자우튼 자기 계절에 태어나면 하나밖에 없어도 강해 자기 세상이니까 그 다음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으면 강하다 그랬죠?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다 그지? 강하다 그 다음에 이 봄이 가장 약해지려면 금, 가을에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열매, 가을에 금은 별로 없다 그지? 그 다음에 목은 수 있는 목이냐 수 없는 목이냐 그지? 이 목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 화는 어떨까 화는? 화는 곧 강해지겠지 목담에 화니까 화는 지금 앞에 목 엄마 목이 화는 화한테 목이 엄마잖아 엄마가 곧 나한테 재산 물려줄 거 아니야 화 여름으로 그지? 금이 약하단 말이야 근데 이 금이 너무 약해 그죠? 이 금이 강하려면 계절도 가을 겨울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 위로 있어야 되고 숫자도 좀 많아야 되고 근데 금이 봄에 태어나서 이 화가 나 괴롭히지 이 토가 토생금이 안 되고 다 목하고 합쳐가지고 토생금 해준다 그러면서 목으로 바꾸고 있죠. 겉으로는 토생금 해주는 거야. 자, 근데 아까 표출신은요 원판에 있을 때 표출이라 그랬죠. 그럼 요게 정을기인데 요는 이렇게 나간 거야. 요 미가 정으로 행세하겠다 이거야. 그럼 신금은 정화한테 괴롭죠. 신금은 다이아몬드인데 정화는 라이트 앞으로 불을 대면 어떻게 되겠어? 기스 간다, 그지? 신금은 빛이 좋지 불은 싫어. 저런 불은 돼. 이렇게 우리 저 반지 사러 가면 딱 빨갛게 불 켜놨잖아. 라이트다, 라이트. 정화는 열로 변할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이 정화는 비칠 때도 있고 열일 때도 있어. 신금은 이 경우는 괴로운 거야. 신금은 병이 오면 좋겠죠, 그죠? 다이아몬드가 태양에 찬란하게 빛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알아볼게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곤란해. 신하고 병은 조금 떨어져 있어. 붙어 있으면 곤란하다. 다음에 청간 할 때. 그 다른 책은 무조건 병이 좋다고 하는데 딱 붙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붙어 있으면. 자, 그래서 신금이 너무 힘이 없어, 그지? 내 주변에 너무 힘이 없으니까 나를 포기하고 부자한테 종하다. 그게 종격이잖아, 그죠? 종격인데. 자, 종하려고 그랬더니, 목의 종합과 화의 종합과 그죠? 종이 애매한 거예요. 네? 종이라는 게, 종체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목에 종할 수는 있어요, 목에. 목이 강하니까. 목에 종할 수 있는데, 목에. 근데 이게 왜 이해냐면, 목의 종에서 결국은 화로 가니까 이게 처음에는 종체에서 종살로 결국은 기운이 화로 몰리기 때문에 화의 종에 대해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종격사주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종격 공부하면 이게 종제살격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살에 종하는 거예요 천간에 떠 있고 많은 목이 지금 목생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종하면은 수가 있으면 안 돼. 이 강력한 세령한테 나를 버리고 강력한 부잣집에 가서 내 머슴살이 하려고 그러는데
수가 수국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반대 세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이 안 돼. 이건 또 이런 사주를 가종격 아니면 계수에 흥겨 있는 종격 그러기도 해요. 그렇게 풀지만 어차피 신금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 종도 애매하다 그지? 종도 애매. 종도 애매해가지고 일간을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일간을 대행시키자. 딴 놈을 일간시키자. 자, 이런데 일간 대행격이란 말은 이거는 마마 아까 말했던 부산의 김용길 한박선생 했던 거고 일간 변격 요거는 김영진 선생이 한 거고 근데 다 지가 했다 그래. 우리 역학자들의 문제는요 지가 한 게 어딨어. 나처럼 지 씹은 지가 하면 되지. 일간 변격 그리고 채용격 그 채용 채를 금이 아니고 목화채로 본다. 이 사주 무조건 목화는 왕하고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묘월달이면 화기가 지금 강해야 해요. 강해 화기 화기 강합니다. 화기가 강해. 자 무슨 얘기냐면 지지는 자성이 12개밖에 없어 그죠? 내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이 인이 뭐고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인이 뭐 목이고 동쪽이고 호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이 12개에서만 12개만 갖고 노는 거지 딴 건 없어.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괴상괴 괴로 한다. 괴 이거 있잖아요. 이게 괴잖아요. 괴 효 그럼 인은요 이놈이 1월달이 1월달 그죠? 무지 추워 그지? 1월달은요 이렇게 괴 이게 상쾌고 이게 하쾌거든요. 이렇게 괴가 돼 있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지하고 여기가 지상이야. 상이 천간이고 하가 지지다 이 말이지 그죠? 상이 아이고 하가 음이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하는 벌써 양의 기운이 세 개나 꽉 찼는데 지상은 아직까지 표도 안 나고 있어. 그러면 쉬워. 묘는요, 그 다음이야, 묘는. 1, 2, 3, 1 요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벌써 묘는 양이 네 개고 음이 두 개잖아. 그 지상에 벌써 음이 한, 양이 하나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가, 묘가 되면 양의 기가 굉장히 강한 편이 4대2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지상에 보면 요거밖에 안 된다. 그죠? 지는요, 1, 2, 3, 4, 5 5양 이름이야. 그죠? 그 4가 이름이 6양이야, 6양. 그러면 동양이론은 극하면 양이 극했다. 그죠? 그럼 반전되는 거야. 4가 거기서 변화가 많은 거야. 알겠죠? 그럼 쭉 가다 보면 해도 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금이야, 유금, 유금. 이것도 반전을 잘 하는데 이놈은 오행을 화고 이놈 오행을 수야. 어떤 게 빨리 되겠어요? 화가 빠른 거야. 액션이 수보다 화는 빨라. 알겠죠? 사가 훨씬 빠르다. 그지? 해보다 그지? 사가 해보다 훨씬 빨라. 근데 우리가 이 돼지가요 뱀 잡아먹습니다. 뱀이 돼지 우리들은 꼼짝 못해요. 돼지가 딱 이 발로 딱 누 그냥 다 잡아먹버려. 근데 독사가 뱀, 돼지 물어봤자 비계가 두꺼워서 안 들어가. 독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이 뱀 땅꾼들이 돼지 비계를 갖고 다녔어. 그래서 뱀들은 비계를 딱 놓고 독을 빼기도 그랬어. 무식하지만. 돼지는 상극이야, 상극. 돼지하고 뱀하고는 상극이야. 사회충이고, 그렇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벌써 이쯤 되면 양기가 굉장히 이 5월 달에 이 하지가 있잖아요. 하지, 그죠? 하지, 6월 22일. 하, 여름이 지극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드디어 하지 여기서 이렇게 이름이 하나 맨 지하에서 5월 달 되면 땅을 많이 파면 물이 차대야. 지하에서 음기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려면 다 그려보셔. 쉬워 차례대로 그려보고 생각을 해봐. 내가 다 그려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다 그려보고 여기 위에 나타난 거 밑에 나타난 거 여기 변화가 오고 여기 가서 또 이게 계속
12연기설 하듯이 계속 연기 순환 상생되는 거야. 12개가. 알겠죠?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 벗어나려면 여길 떠나야 돼, 지구를. 지구에서 내리셔야 돼. 그러니까 이 사주는 목화가 왕한데 결국 기는 화의 기운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화에 종하는데 이제 그래서 종격을 떠나서 이 사주가 그럼 신금이 아, 나 포기하고 나 일간 안 할랬는데 일간을 때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 일간 못 이어. 그럼 일간 어떤 걸할 것인가? 이건 뭐냐면 일지가 이렇게 하버리죠, 이렇게 그죠? 내 몸이 일지는 천간이 정신이면 지지는 육체잖아요, 육체. 그죠? 그렇잖아. 다 똑같아요. 천간이 상체면은 지지는 하체. 천간이 나면은 지지는 배우자. 천간이 나면은 내 마음자리, 내가 깔고 앉은 자리, 내 의지처, 그죠? 이게 축 먹으면 내가 깔고 앉은 책상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축. 그 다음에 이게 결혼했으면 안방. 이내 몸이 일로 합을 했으니까, 합을 해서 합한 거 우에 놈을 정화를 일간으로 본다, 이 말이야. 정화를. 왜냐면 나는 도저히 이거 감당을 못 하겠어. 종격을 해야 되는데, 종도 잘안 돼. 이뭐 정화의 가종격, 요 괴수란 흠집이 잡힌 가종도 해야 되는데, 원래 종격의 개념은요, 깔끔하기 원하는데, 가종격으로 봐도 돼. 그래서 이게 일간 대행격, 일간 병격, 화채격, 화채격, 화채격. 여름은 목화채격 해야 돼, 목화채격. 목에서. 무슨 채다, 채격에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이름이 있다고 쓰고 그냥 대행격이다, 일간을 바꿔본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름이 일간이 돼버린 거야, 이름이. 이름이 일간이 돼버린 거야, 이름이. 그래서 특히 이거는 뭐냐면, 일지 내 몸에서 투출된 데다가 또 합까지 가니까, 그죠? 합까지 가니까, 아, 정화를 이 사주는 정화를 일간으로 보겠다. 그죠? 화채격으로 본다. 화채. 금채가 아니고 화채격으로 본다. 이렇게. 그럼 화가 일간이 돼버리면 육신이 싹다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신미일 때는 해묘미 수레가 공망인데 정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같은 순이야. 같은 순. 하필이면은. 자,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가 한 순에 들었어. 여님이 같은 그룹에 들었어. 그죠? 갑자순이 갑자순. 갑자, 을축, 병인이잖아요. 이 갑자순이 우리가 육식 갑자가 10개씩 나누면 6그룹이 있는데 갑자순이 로얄 패밀리예요. 기문 둔갑에서는 이 갑자순에 태어나는 무조건 좋은 거야. 내 일주가 무진이요. 여기가 이게 일주로 태어난 사람은 로얄 패밀리야, 로얄 패밀리. 신유는 안 돼, 신유. 신미. 신유는 갑자순 아닙니다. 신유는 아니에요, 신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순에 태어나면 이건 다 공망이 다 똑같이 수레야, 수레. 공망이 똑같아. 왜냐면, 신미, 임신, 계유까지 이렇게. 이게 갑자순 10개인데, 갑을 병정, 무기, 경 10개잖아요. 그죠? 아버지, 엄마, 그죠? 아들넷, 딸넷 이런 개념이야. 주역에 가면 알겠죠? 아버지, 엄마, 아들넷, 딸넷이야. 한 패밀리인데, 그다음에 뭐가 있어? 좌축, 인묘진, 선신술, 신유술, 신유술래가 있잖아. 술래, 그죠? 이거는 완전히 여기하고 짝이 안 맞잖아. 주소원 자식이잖아. 지지는 12개고 천간 10개야. 옛날에 여러분 피복이 미팅 해봤어? 피복 미팅? 남자 6명에 여자 5명 나와서 남자 하나 피우고 집에 가야 돼. 그지? 근데 요즘 옛날에는 남자가 우선이니까 남자 10명, 여자 12명이니까 2명 이 각시는 짝이 없어. 이게 공망이야, 공망. 아시겠죠? 수레는 공망. 그러니까 공망이 같으면 한순에 있는 거예요. 어? 한순에 있으면 가깝다, 멀다? 굉장히 가까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일주하고 남편 일주하고 비교해서 공망이 같으면 한순에 있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럼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 거야.
자식도 공무원이 같은 놈 나와. 아들, 딸, 누군 전생의 인연이 전생에. 전생에 부부였든지, 자식, 에? 삼촌이었든지, 하여튼 전생에 한 동네 살았든지, 이런 인연이에요. 궁합을 볼 때 그거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놈은 내 몸도 일을 하고 그랬지, 여기 내 몸에서 나갔지, 한 동네 살지, 이놈을 일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놈이 일간이면요, 얘 신금한테 갑목이 정제지만, 이게 이제 정인이 됐거든요, 정인. 그러니까 육친이 싹 바뀐다, 육친이.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정화로 몰려있으면 이건 대행을 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확 가버렸다고 보시면 돼. 이건 지금 같은 순 한 박자, 합 두 박자, 일제 투출 세 박자, 그죠? 그죠? 세 박자를 다 맞췄기 때문에 1차, 2차, 3차를 갔으니까 술이 왕창 취했다. 그 정화가 일간이다. 그래서 정화를 일간으로 보니까 보면서 사주를 푸니까 맞더라 이 말이에요. 신금을 일간으로 풀었더니 다 대의가 한 통 안 맞더라 이 말이야. 정화를 가지고 풀어보니까 맞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은 자, 여자 사주는요. 내가 사주 풀이 할 때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여자 사주는 무조건 관의 행방을 먼저 봐야 돼. 관. 남자 사주는 재 행방을 먼저 봐야 돼. 이게 기본 옛날부터 나오던 거야. 그냥 떠나서 이 사주가 정화인데 우리가 사주에 좋은 것은 재냐 관이냐 인이냐 이런 뜻 아니야. 육친으로 보면은 재관인 이런 뜻인데 자 이거는 육친으로 보는 법이고요. 물상으로 보면 뭐 하는 사주입니까? 나무 키우는 사주, 그지? 목 키우는 사주. 목이 뭐 왕하게 있고, 봄에 태어났고, 이 사주는 목을 키우는 사주다. 나무를 키우는 사주다. 목을 키우는 사주인데, 목인데, 갑목 키우는 사주입니다. 지지에 묘목, 을목, 을목, 지지하고 천간에 있으면 천간이 대장이도 천간만 갖고 보시면 돼. 갑목이 아주 근을 튼튼하게 하고 있다, 그지? 갑목이. 갑목 키우는 사주인데, 목을 키우는 사주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목을 키우는 사주면 목을 중심으로 본다, 그지? 목을 키우려면 나무를 키우는 사주면, 목을 키우는 사주면 첫째 목을 보고, 화를 보고, 토를 보고, 금을 보고, 수를 보는데, 목을 키우는데 아예 갑목 키우는 사주구나, 갑목. 이건 나무 죽이는 사주면 살린 사주, 그죠? 근데 나무가 천간하지만 지진 대지기 많죠. 나무는 넉넉하게 많다, 그지? 하늘은 별로 없지만 땅에는 대지기 많다, 그죠? 나무는 봤어요. 그래, 나무를 키우려면 태양이 떠야 된다, 그지? 화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태양이 떠야 되는데, 지금 정화로 떠 있다. 병화만 못할 것이다, 그지? 나무를 키운 데는 무조건 병화가 있어야 되고, 태양이. 그러니까 빛이냐, 열이냐인데, 빛이 주로 있어야 된다, 그지? 정화도 비칠 때도 있고 열일 때도 있고 정화는 본성은 열이고 빛의 역할을 하고 병화는 본성이 비치고 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땅이 있어요. 땅 그죠? 땅이 있다 없다? 여기 땅이 있다 그죠? 땅은 두 개면 이 정도면 됐죠? 땅 넘 있다. 오케이. 나무 오케이. 그 다음에 금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나무 키우는데 금 있으면 안 되죠? 나무가 너무 많아서 금을 속갈 때나, 그죠? 여기 만약에 을이 하나 더 있어서 이 을을 갖다 쳐버릴 때 같으면 모른데, 금은 나무 키우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죠? 금은 언제 피냐면 나무가 죽은 나무. 이건 생목이가 키워야 되고, 사목일 경우는 잘라서 이렇게 목재를 만들든지, 잘라서 불을, 화목을 써야 되잖아, 그지? 필요 없고. 물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물 필요한데 물이 얼마 있다? 조금밖에 없다, 물이, 그지? 물이 부족해 죽겠다, 그죠? 물 부족하다. 근데 물도요, 나무 키울 때는 천간에 있는 물은 별 필요가 없어요. 항상 나무는 땅에 있는 물을 빨아 쓰기 때문에 땅에 물이 필요해, 땅에. 지지에 물이 필요한 거지. 천간에 물은 필요가 없어. 천간에 물은 조후밖에 못 쓴다. 물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물상론으로 푸는 거야. 아, 이 물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지? 그러면은 정화를 일간으로 봤다 하시면 수가 필요하다, 수가, 그죠? 물이 필요하다, 그지? 수가 필요하다. 성적표에도 수가 필요하지, 성적표. 그 수는 이 수가 아니고 우수할 숫자죠, 이거죠? 이거죠? 에? 수석할 때 이 숫자 쓰나? 빼어날 수, 그죠? 수가 필요하다. 근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간이 정하면 수가 누굴까? 남편. 남편의 힘이 필요하다, 그지? 남편의 힘이 필요한데, 남편이 잘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남편 입장에서 본다, 상대적으로. 남편 입장에서 보면요, 여자가 많다 적다? 남편한테는 화가 여자잖아, 여자 화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지? 남편은 목화가 굉장히 많아요. 어? 이 수도 허약해서 종할 수밖에 없어. 남편이. 남편을 보면 남편은 사도 재성, 미중 정화도 재성, 정화도 재성, 그죠? 열 개가 많아서 재가 많은 거야, 남편이. 그러면 이게 나만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여자가 많으니까, 그죠? 분산될 것이다, 그지? 실제 남편이 여자가 많아서 바람을 많이 폈대요. 그럼 그냥 이 사주를 보면요, 이게 남편이잖아요, 그죠? 이 남편이면은 인성이 많잖아요, 인성. 남편 입장을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인성이 많은 사람은, 뭐 인성이 많다고 바람 안 피는 건 아니지만 좀 덜 피울 거 아니야. 인성은. 이게 다 인성이에요, 인성. 그죠? 화가 이제 일간으로 보니까. 이게 내 친정 엄마잖아. 이게 친정 엄마라면, 친정 엄마. 그럼 이 사람은 목을 키우는 거잖아. 친정 엄마를 키우는 아니다? 이 사주 목 키우는 사주잖아. 그럼 친정 엄마를 키운다? 친정을 키운다, 그죠? 친정을 키운다. 친정의 막강한 목세력을 키운다. 자, 여러분, 요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친정은 뭐가 지금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 물, 그지? 이 간목한테는 수가 부족해, 수가, 그지? 상대적 통변이 뭐냐면, 이 간목한테 수가 부족한 거야, 수. 에? 수라는 게 간목한테 수가 인성이잖아, 인성, 그죠? 인성이니까 간목한테는 인성이 부족한 거야. 웃사람, 문서, 서류, 학벌, 그 다음에 허가권, 결제권, 이런 게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일간 대행이라는 것은 일간을 바꿔서 본다. 바꿔서 보면서 육친이 싹 바뀐다. 그럼 내가 푸는 법을 조금 했는데, 이것이 상대적 통변의 좀 일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럼 해드렸어. 그러니까, 이 사주를 신금 일간으로 풀었다가는 안 풀려. 신금 일간으로 풀면은, 이 사주는 목이 많이, 재가 굉장히 많죠, 재, 그죠? 신금일간으로 풀어도 목을 키우는 사주고, 그죠? 이 사주 지금 목을 키우는 사주야. 목을 키우는데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하다, 그지? 물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거죠, 물이 많이. 그러니까 이 정화한테는 물이 필요한데 물이 남편도 되지만 물이 관이잖아요. 관이니까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관은 일이니까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육친을 여러분이 많이 알면 그냥 막 풀면 되는데 육친의 내용을 많이 몰라서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야. 키울 나무는 충분히 있는데 이것만 잘 자라면 게임 끝나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문서니까, 그죠? 문서, 내가 친정엄마 되지만 내가 감옥에 내 자격증 된다, 안 된다? 내 자격증. 정부에서 딴, 이 연관에 있으니까 큰 자격증이죠. 근데 무슨 자격증이다? 백호살 자격증이야. 그건 무슨 자격증 같아? 의사. 이 사람 의사예요, 의사. 의사.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연간이나 이렇게 있으면 국가가 그냥 큰 자격증이에요. 중장비 정도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가 제일 규모가 큰데니까. 세잖아요. 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연간이, 이게 제일 어른 글자고 제일 큰 글자, 제일 높은 글자예요, 연간이. 연간에 있는 자격이 정인이죠, 정인, 그죠?
사회학생이니까. 이 사람이 의사인데 정화일관으로 보니까 다 맞더라. 뭐 신금일관 신미가 현침살이니까, 그죠? 현침도 날카롭고 칼을 쓴다. 신금 자체가 칼이니까 가능한데 신금을 풀어보니까 좀 안 맞아가지고 가족관계, 부부관계 다 안 맞아가지고 일간 대행으로 풀어보니까 다 맞아떨어지더라.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걸 예문으로 봐서 대강 여러분이 이해는 했을 거예요. 에? 이해는 했다. 그지? 그 다음에 이 일간이 음인 경우는 잘 따라가요. 딴데 양인 경우는 잘 안 갑니다. 양은 곧 죽어도 남자라고 있잖아요. 안 가, 잘 안 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금운을 만나버리잖아. 금운, 대운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바뀌어버린다. 그지? 나는 지금 내가 힘이 없어 따라갔지. 이제 금운이 왔으니까. 형제들이 와가지고, 야, 인마, 왜 따라가냐? 우리끼리 사자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지? 인성운이나 비경겁재운이 오면은 또 벗겨. 벗겨버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